레디 큐. 전참 시간에 찍고 있으면 긴장됐을 것 같긴 해. 아 너무 힘들었어. 오토바이 비행기가 계속 비행기. 네, 컷 오디오 괜찮으세요? 안 되죠? 아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오디오 감독님도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컷 처음부터 다시 갈게. 내복들 입었나 오늘? 입었어요. 아 역시 잘 알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내복 안 입었어? 얼어죽어. 전 안에 패딩 입었어. 진짜? 이렇게 튕겨 입어야지. 네, 나는 수커트를 수호해 하면 좀 따뜻해지더라고. 난 안에 입을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배가 살짝 보여야 되는 캐릭터니까. 형이 까잖아요. 내 이름은 왕배인데. 왕배를 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형. 와, 날씨 좋고. 이 감독님이 캐스팅한 감독님이요? 네. 네. 아. 네. 부들부들 들어온다? 네. 형이 청소하고 있다? 네. 동훈이 오빠 나온 것이. 그냥 조선시대 사람 들어온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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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미 씨. 정보미 씨. 왜? 오늘 촬영하는 첫 번째 씬은 도석이가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봐달라 다가가는 씬입니다. 기리보이의 노래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살짝 찌질하게 이제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기리보이의 노래들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커플룩 같다, 컬러가. 숙색? 약간 퓨전 사기극이구나. 저번에 손목 잡고 갔으니까 약간 여기서도 약간 당황할 때 손목 잡고. 아, 네. 여기서? 일단 미니 매치. 김현대 씨. 잘생겼다. 네? 하이. 안녕. 멋있으신데요? 하이. 만찢나보다, 만찢나. 진짜 웹툰 얼굴 아니야? 이런 거. 난 수염 붙이는지. 어? 전체 다 입은 거 오늘 처음 보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 이렇게 살게, 그러면. 형태도 있고, 이거 살게. 뭐 찍지? 무슨 신지? 그, 고백하러 가는 전화. 고백하러 가는 거야? 아. 오빠 이제 가요? 구경해야겠다. 난 끝났어. 아, 시작된다. 한다. 자, 이럴 길을. 자, 갈게요. 자, 둘 다 돌았어요. 레디? 아, 우리 박 감독님이 하셨구나. 촬영을. 큐. 자. 오셨어요? 미안해, 커트. 다가와서 대사부터만 한 번만 다시 갈게. 도석이도 오셨어요 듣고 대사해야 되는 거. 아, 네. 약간... 오셨어요가 먼저 듣고 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바로 안 해요. 서로 대사 순서 좀 맞춰봐. 떨리지. 레디? 자, 레디. 큐. 오셨어요? 저... 작품을 하나 그려봤는데 좀 봐주시겠어? 잘하는데? 뭔데요? 아, 여기서는 좀 그렇고 좀 부탁합니다. 어디대? 어디대? 자, 커트 잠깐만. 그 도는 방향 한 번만 체크해 볼게. 도서가 너 아까 혜영이 데리고 나갈 때 이렇게 도는 방향이 지금 아까랑 달랐대. 아. 오른손으로 잡아. 네, 동작이 약간 이렇게 막았던 게 맞네. 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돌아요. 고방향이 맞대. 네, 왼쪽으로 네. 돌았대. 오케이. 레디? 자, 레디. 큐. 좀 부탁합니다.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갈게. 왜 또? 손이 달랐나?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갈게. 오토바이 소리가 뭐야? 오토바이 소리 아무튼 뭐 들어왔다. 레디 큐. 전참 시간에 찍고 있으니까 긴장됐을 것 같긴 해. 아 너무 힘들었어. 오케이. 오토바이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지고 이게 사극이니까. 네, 컷 오디오 괜찮으세요? 안 되죠? 이거 비행기 두 대 교체되거든요? 네, 두 대요? 응. 아,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촬영 현장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다녀서 그것 때문에 촬영도 지연이 많이 되고 오디오 감독님도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컷 처음부터 다시 갈게. 자, 가자. 레디, 큐. 네, 컷. 네, 비행기 보내고 갈게요. 보내고 갈게요. 네, 보내고 갈게요. 레디, 큐. 잠시만요. 아니, 비행기가 뭐. 어머, 계속 뭐. 네. 거의 비행기 때문에 한 4시간 딜레이 되고. 아이고. 보내고 갈게요. 네, 두 대만 더 보내고 갑시다. 야, 매니저님 너무 잘하신다. 배우 매니저는 처음일 텐데 다 찍어서 모니터하고. 기사님 괜찮으신가요? 자, 고맙습니다. 갈게요. 자, 레디. 큐. 작품을 하나 그려봤는데 좀 봐주시겠어? 나이스? 감정 좋고? 뭔데요? 동선 잘 찍어야 돼, 방향. 이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까지. 이분은 조선시대 분이죠? 아니, 너무 잘... 이거 컷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오케이. 그거 66신 준비하면 되죠? 네, 66신. 이 신 다 됐죠? 네, 오케이요. 다음 신.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네. 긴장하지 뭐. 네, 아, 지금은 긴장돼요. 아, 근데 감독의 애정이 있다, 눈빛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알겠어, 고맙습니다. 만약에 도석이 네. 여기서 네. 계속 막 소심하게 했어요. 네. 소심하게만 나오고 네. 나는 이가 좀 네. 확 세게 나오죠. 아. 갑니다. 이러고. 약간 옷을 저렇게 입고 말려주니까 뭔가 약간. 도사 같은 느낌. 간달프네, 간달프. 뒤에 약간 계속 찌질하게 고백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거기를, 네. 거기를. 거기서. 아. 나중에 제가 아. 안 하지 않을까? 어. 나는 혼자 이거 입다가. 다시 어? 할까요? 아니야. 어, 잘 어울린다. 여기 꽂혀 있는 것도 붓이에요. 붓. 오, 괜찮은데? 아 이거 긴장돼 이거. 둘이 라이벌이죠. 반 여자를. 제 라이벌이. 아.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아까 정보민 씨를 좋아하는. 네. 대사만 맞춰보자 일단. 네. 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가셨다. 아니 당장 이래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못하게 하고 김 빠진 콜라처럼 나가면 돼. 김 빠진 콜라처럼. 아. 야 너무 어렵다. 중간 나간다. 너무 어려워. 그럼 나가는 도중에 춘석이랑 만난다. 한 요 정도에서 스치면 되겠네. 그러면 서로 약간 신경전. 신경 쓰지 마. 뭐야 저거 하고 가고. 네 갈게요. 자 레디. 레디. 큐. 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제가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네. 이 그림을 토대로 작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자 컷 오케이.
자, 컷 오케이. 도서가 방금 잘했어. 지금 되게 3D처럼 연기했어. 아, 도석이 알겠습니다. 빠졌네, 도석이한테. 네, 이해했어요, 방금. 좋아요. 갈게요, 스탠바이. 레디, 큐. 이 그림을 토대로 작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요샘 패설책이 좀 시시해져서. 오, 좋다. 네? 컷 오케이. 어, 도서가 잘했어. 어, 도서가 잘했어. 아, 네. 큐. 누구긴 누구야. 옳지. 자, 춘석이 인. 진짜 김 빠졌어. 저 느낌 알아. 김 빠졌어. 뒷모습도. 컷 오케이. 어, 완벽해. 다들 잘했어. 오, 완벽하대요. 오, 맞아. 또 저녁 시간이야. 혹시 메뉴가 좀 바뀌나? 아, 떡볶이. 아, 도토리묵 맛있겠다. 도토리묵.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 시장이지. 오, 연기 대단했죠. 난 진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정말로. 새끼 듣던 대로 양아치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까불어. 아, 식사 안 하세요? 아, 관리하시는구나. 아주 오늘의 중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아이씨가 먹어. 잠시만요. 오빠는 더 안 드세요? 아, 진짜 한 5kg 쪘어 지금. 어, 그래요? 껴가지고 빼야 돼. 어. 광경 이리 오세요. 어? 누구지? 아, 김민석 씨. 일단 좀 꺼져. 이게 근데 선아에 대한 민망한 소문이. 여러 캐릭터를 소화하셨죠. 극 중에서 이제 모태 솔로단을 줄여서 이제 모설단이라는 아, 그 모설단 재밌다. 멤버들인데 이제 배우분들도 다 또래다 보니까 오. 되게 빨리 친해지고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도 미리 서로 이제 배우분들끼리 만나서 연습실 빌려서 연습하고 캐스팅들이 다 신선한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또 약간 오늘 분식차 느낌으로 약간 오뎅 국물에다가 떡볶이에다가 순대까지 다 있어가지고 누가 떡볶이로 국물을 만들어서 먹나? 왜 떠왔어?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잘 드시네. 아침부터 나왔는데 날씨는 어땠습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진짜 비행기 때문에 그 몇 시 해질 때까지 찍었어요. 해 지고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씬을 못 찍었지 않은가. 우리 씬 날라갔잖아. 우리 씬은 다음 날. 아예 그 한 씬 때문에 오신 분들도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대기가 뭐 일상이죠. 또 떨어진다. 떨어졌어요. 받아야 돼. 다시 딸래. 원래 자꾸 빠져. 쌤 부치고 밥 먹을 때 맞아, 땀나서 위에 선배들은 이렇게 거울 보면서 먹잖아요 이렇게 입에다가 좀 안 걸치게 그래도 그나마 형은 좀 약간 얇은 수염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생각한 것만큼 재밌어요? 아? 아니 정신이 없어 그냥 할 때 아유 벌써부터 다 정신 있으면은 천재게 선배 노릇 하려고 지금 선배 노릇 하려고 그쵸 어때요? 나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지. 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항상 좋아하잖아. 감독님들 와서 달려와가지고 시영이 형 거스쳐주고 있잖아. 오늘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 얘기가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내복들 입었나, 오늘? 입었어요. 아, 역시. 어, 잘 알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내복 안 입었어? 얼어주고. 전 안 해. 패딩 입었어. 진짜? 이렇게 튕겨 입어야지. 춥지 또. 그리고 저는 민속촌 저런 데가 다른 데보다 뭔가 더 춥잖아요. 뭔가 약간. 산에 있어서. 산이니까. 네, 나는 수커트를 수호해하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정말 싫은 답변이네요. 나는 열심히 하는 남자. 추워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네, 추워서. 한 뭐 1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따뜻해지더라고요. 난 안에 입을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배가 살짝 보여야 되는 캐릭터니까. 형이 가방이 까잖아요, 자꾸. 캐릭터 보고 어떻게 내 이름이 왕배인데. 왕배를 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형. 오렌지까지 다 드시고. 응. 미션 클리어. 자, 갑시다. 이제 일하러 갑시다. 이제 또 촬영하러 가는 거야.
와, 벌써? 네, 가볼게요. 오. 레디. 큐. 고. 놀이 패들도 얼굴 간 춤사위를 보여주겠어. 자,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언제부터 연기자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일단 해볼까 하고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밥 하나 먹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5살 다니고 보고 그쪽 가서 성장한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네, 형 이제 배우 활동 시작을 하셨는데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나시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춤사위를 자, 컷, 오케이. 다들 잘하셨어요. 아, 잘